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흥화되면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금융사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옮겨 빼내가는 수법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59살 권모 씨는 최근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 권유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침 돈이 필요했던 터라 문자에 적힌 앱을 다운받아 대출 신청을 했고, 기존 대출금 먼저 갚아야 한다는 말에 1,100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성당이 쉽게 떨어지니까 저는 급하고 이거 갚으면은 3,100만 원짜리 수표가 이제 바로 발송된다 이럴 거니까.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깔려 범죄 조직과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30대 주부 김모 씨 등 6명은 자신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도용을 해가지고 위조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농협하고 하나은행 거기 이제 직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불법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월 40건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2016년보다 약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출과 관련해서 전화로 상담하고 전화로 대출될 수 있다는 이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자체가.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 등으로 금융거래를 유도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